힘들죠? 힘든데 뭐. 제가 28년 동안 음악을 하면서 저한테 스쳐 지나간 모든 인물들 중에 저를 밟았던 이도 있고 저를 끄집어준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90%가 나를 밟는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나를 소외시키고 괴롭히던, 공격하던 일을 저의 은인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제 자신과. 제가 나오기 전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나는 나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김용관 씨가 만약에 또 한 번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본다면 난 대답할 겁니다. 나는 나이기로 한 나라고. 그러면 노홍철 씨가 화가 나서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나인지 몰랐는데 나인 걸 안 나라고. 사랑합니다. 자, 드디어 이 국민 멘토라 불리는 김태현 씨를 저희 두드리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두드림. 예. 뜻이 뭐예요? 아, 두드림. 말 그대로 진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두드림, 두드림. 두드림도 있고, 꿈을 이루는. 드림. 두드림. 아, 예, 예, 예. 두드림. 예, 예, 예. 여기 저 두드림 무대에서의 강의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강의를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 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까도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예. 저는 정말 저런 분을 좋아하거든요. 네. 정형화되지 않고 자유로운 분. 네. 오늘도 굉장히 설레요. 하나가 저희가 미리 받아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아, 저거 진심하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후배가 아주 그냥 포장을 잘 하시네. 아름다운 후배예요. 예. 저 포장용 웃음 봐요. 그렇죠. 버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때도 그렇게 차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불 꺼지면 풀어요, 불 꺼지면. 초코 웃음 웃으면서 웃음 자요, 이렇게. 보기 올 거예요. 김 씨는 어떠세요? 어린 시절 뭐. 뭐다 아픈 데 없지? 네,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요. 야, 너도 만만치 않아.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제가. 그러니? 예. 네. 건강해? 아유, 제가 한 20배는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 좋겠다, 오래 살아. 아, 뭐 그렇게 얘기를 끝내요. 저렇게 얘기했거든. 좋겠다, 오래 살았는데. 요즘 많은 밴드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아 밴드에 대한 동경을 하게 만들고 했던 그런 뭐 몇몇 밴드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부활도 그 밴드 중에 분명히 한 부분이거든요. 아. 저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네.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도 참 이렇게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하나입니까? 그래서 제가 뮤지션으로서 인정하는 사람 몇 사람 없는데 인정하죠. 아 그렇군요. 뭐 말 나온 김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 어떤 노래를? 누구요? 김씨. 김씨 노래 중에? 아, 김씨 노래는 잘 몰라요. 아, 저 인간이 좋은 거죠. 아, 인간이 좋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이거 소리 나왔네. 사전에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김태현 씨가 어떤 존재냐면, 네.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아, 되게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할 때, 그때 부활음악이 와서 이렇게 뭔가 꽉 꽂혔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부활음악은 저한테 이제 삶의 어떤 나이테 같은 한 곡 한 곡이 그렇죠. 이렇게 아로 새겨져 있는 나이테가 좀 진한 나이테가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을 오래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1987년도면 뭐 마지막 콘서트고 예. 86이면 희하고 93이면 사랑할수록이고 2000이면 네버엔딩 스토리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2, 3년 하다가 팀이 깨지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롤링스톤스가 있다고. 아하, 롤링스톤스. 어? 그러면 이제 영국 아닌가요? 뭐 미국까지 얘기했잖아. 영국이군요. 예, 영국이군요.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에요? 나라가 달라서. 영국에서 갔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꽂히진 않겠습니다. 평균을 갔습니다. 아, 평균인가요? 예. 아까 그 아이 당시에 김태원 씨를 표현할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예? 그 약간 뭐 자폐증 정도가 있는 정도의. 어린 나이에 사색을 하고.